5학년 남자아이입니다. 스마트폰 개통을 원합니다. 스스로 절제하겠다고 하는데 개통을 해줘야 할지. 이것도 어머니들끼리 서로. 우리 애들은 언제 사줬나? 저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디카를 사달라고 그러는 반에 화들짝 놀랐네. 지금이야 디카가 뭐, 그 당시에는 어른도 디카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디카를 사달라고. 그 아이가 그때 좋아했던 게 이 문구점 가서 캐릭터 문구 사는 거. 그리고 동아리를 하면 꼭 무슨 만들기 동아리를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애하고 하도 사재기를 해서 이거 네가 무슨 사재기 공직도 있냐?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, 이 아이는 어쩌면 제품 디자인에 적성이 있을지 모릅니다.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. 너는 제품 디자이너가 괜찮은 것 같아. 그래, 그리고 내가 디카를 사달라고 그럴 때 역발상으로 갔어. DSLR 카메라를 사줬어. 그리고 뭐라고 했냐. 너는 앞으로 디자이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좋은 제품 찍어서 담아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면 좋겠다. 이렇게 했거든요. 여기 지금 스마트폰을 개통을 원하는데 절제하는 것보다 적절한 명분을 주시든지 이런 건 어떨까? 지금 5학년 평균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5학년에 몇 퍼센트, 니네 반에 몇 명 정도 있니? 그래서 그 반에 3분의 1이 있다. 그러면 사줘야지. 그죠?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. 한 서너 명이다 그러면 좀 더 버티고. 근데 이런 물건 사주실 때 주의할 점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사준다 이러시면 안 되고 마일리지를 축적해야 돼.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스티커 한 개씩. 그래서 스티커 100개 참은 준다. 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애에게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.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죠?